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감각을 깨워드릴 에스텔입니다. 우리 너 마이클 봤어? 이렇게 말해볼게요. 마이클 봤어? Did you see Michael? 그런데 영어에는 Have you seen Michael?도 있거든요. 이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Did you?보다는 Have you?가 더 잘 안 나오죠. 우리 문장도 쉽게 말할 수 있도록 배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입 밖으로 잘 나오는지 퀴즈도 풀어보세요. 먼저 제가 Did you see? Have you seen? 이 차이를 잘 느낄 수 있는 대화를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뉘앙스 차이 잘 느껴보세요. Did you see Michael at lunch in the cafeteria? He had an argument with his girlfriend. Yeah, I saw them. They were quite noisy. Have you seen Michael today? I have to talk to him about something. No, I haven't seen him either. Did you see 같은 경우는 너 그때 봤었어? 이런 뜻이고요. Have you seen? 이 문장은 너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냐? 라는 뜻이에요. Did you see는 과거형으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 과거 시점에 마이클을 본 적 있냐? 예를 들어서 지금이 오후 2시예요. 그리고 아까 12시에 학교 식당에서 마이클이 여자친구랑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마이클을 봤었냐? 그래서 아까 문장에 점심시간에 at lunch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과거의 어떤 시점이 문장 안에 있다면 반드시 did you로 물어봐야 되고요. Have you seen 같은 경우는 과거를 현재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고요. 이 문장엔 today라는 단어가 있죠. 오늘 만약 7시 학교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지금 오후 2시예요. 그러면 7시든 2시든 today, 오늘에 속하는데 7시는 엄연히 지금보다는 과거죠. 이 7시부터 2시까지 과거랑 현재를 연결시키면서 이 중에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도 I haven't seen him. 오늘 쭉 단 한 번도 본 적 없다. 해부 PP는 이런 식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연결된다는 뉘앙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물어볼 건데 문제는 이 PP형이에요. 여러분이 이 문장을 말할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See의 PP형은 see, saw, seen 이라고 내가 외웠었지 이제 seen 이라고 말해야겠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절대 말을 못하겠죠? PP형 자체를 입으로 많이 말해서 익혀야 돼요. 1초 만에 튀어나올 수 있도록. 특히 원어민들이 스피킹에서 쓰는 PP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이 중에 많이 쓰는 다섯 개 같이 입으로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는 want. Have you ever wanted to change your house? Have you 다음에 바로 PP형 붙여 말해야 되는데 중간에 ever 들어가 있죠. ever은 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를 연결시키는 그 느낌의 이 부사 너무 잘 어울려요. Have you ever wanted to 다음에 아무 동사나 바꿔서 붙여 말하면 돼요. 너 자원봉사, 봉사활동 혹시 해보고 싶은 적 있어? Have you ever wanted to volunteer? 이번엔 used. 너 비비크림 써본 적 있어? Have you ever used BB cream? 너 젓가락 써본 적 있어? 외국인 친구한테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Have you ever used chopsticks? Have you ever used chopsticks? 세 번째는 heard. Heard 이 단어 다음에는 주로 of를 넣어서 말을 해요. 근처에 새로 생긴 음식점 들어본 적 있어? Have you heard of the new restaurant around here? Have you heard of 다음에 단어만 바꾸면 되겠죠.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 들어본 적 있어? 라고 말해볼까요? Have you heard of the new cafe around here? 네 번째는 봤다. Got. Have you got his message yet? Have you got 받은 적 있냐? His message. 그의 메시지를 yet. 아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Have you got 다음에 yet 붙여서 다른 문장으로 말해볼게요. 내 이메일 아직 못 받았어? Have you got my email yet? 마지막은 비동사의 PP형 been. 다이어트 하다가 be on a diet 이기 때문에 have you been 붙일 건데 중간에 쭉에 해당되는 ever 넣어볼게요. 그래서 have you ever been on a diet? 1등 하다를 영어로 be in first place 라고 해요. 첫 번째 자리 안에 들어가는 게 1등 하다예요. 너 1등 해본 적 있어? 라고 말해볼까요? Have you ever been in first place? 이번엔 퀴즈! 여러분 배운 대로 잘 나오는지 퀴즈 6개 말해보세요.
네, 오늘은 did you, have you 이두 개의 뉘앙스 차이 배워보고 그 중에 더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have you PP로 말하는 법 배워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뉘앙스 차이가 헷갈리거나 입 밖으로 잘안 나오는 문장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우린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